여러분들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프리티 다육은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 141-2번지 소재하고 있습니다. 프리티 다육에 이번 주에 제가 사장님께 택배 좀 해줘, 택배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좀 시큰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자, 요거는 희알이나 가격 14,000원. 와, 저는 이 다육이를 너무 좋아해요. 희알이나. 자, 요 희알이나 7.5풀분에 군생 들어가 있는데 3두, 4두 뭐 그 이상의 그런 얼굴도 갖고 있습니다. 희알이나는 입장의 가해가 살짝 투명한 유리질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사랑받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희알이나 7.5풀분의 군생 14,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 좋다. 내가 진짜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적심을 해도 안 되던 요 파랑새. 요 얼마요? 사장님, 요 파랑새 얼마예요? 35,000원. 와, 뒤도 안 들어보고 알아. 뭐 우찌한데? 어찌경? 직경 15cm 포대 식재되어 있는 파랑새 군생 35,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스노우 군생 가격 24,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화이트 스노우, 얘가, 화이트 스노우가, 얘는 직경 12cm? 14cm 포대 완전 상단에, 왜 우리 그 아이스에이지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또 어떤 느낌이 있을까? 약간 그 프릴 계열에, 에스메랄다가 가지고 있는 선장점 주변에 왜 엮어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거랑 다른 애랑 파스텔 뭐 요런 애기들하고 살짝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화이트 스노우 군생 가격 24,000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 가면은 제이드 글로우. 아, 이 제이드 글로우가 여러분 지금은 얘가 파랑새인가 싶을 정도로 요런 지금 푸른 그 백분감이 강한데, 얘가 물에 들고 이제 묵어가면은 라우이의 그런 특징이 정말 많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예뻐져요. 요 제이드 글로우 가격 너무 좋죠. 지금 8,000원 사이즈가 좋아요. 예전에 입고돼갖고 예전에 입고된 녀석이에요. 제이드 글로우 요거 8,000원. 이쪽에는 먼노 철어 소품 만원. 아유, 요거는 지금 요 정도 사이즈 먼노 철아 만원. 요거 가져다가 어떤 꿈을 꾸냐면, 아, 풀려라 지금 그렇게 주문을 걸죠. 먼노 철아 만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홍매화 제가 소품 소개해 드렸잖아요. 홍매화 철아도 있습니다. 홍매화 철아도 있고, 파랑새 아까 그 군생 보여드렸죠. 35,000원. 여기는 물방울 군생입니다. 물방울 군생 16,000원. 여기 얼굴 하나가 9,000원 만원에 판매되는 물방울 이죠. 여기 아래를 볼까요? 먼노. 야, 말도 안 돼. 이 먼노가 6,000원이야. 먼노 쌍두가. 이 먼노 이파리 좀 봐. 대박. 야, 이 꼬지를 키우셨구나. 야, 세상에. 어? 와. 어머. 세상에. 6,000원이야. 여기 변이도 있다. 여기 하나 있어. 언니, 여기. 나 하나 준다겠는데. 근데 조금 작은데, 요거 몬스터예요. 아, 진짜? 좀 다르지? 네 개다. 못생겼지? 우리 작은 언니가. 자, 여기도. 어머, 반듯하니 너무 예쁘다. 예뻐. 어머, 삼두도 있어. 삼두. 아, 얘는 사두야. 나 사두야, 여기 이것도. 그게 더 좋아? 아니, 그게 더 좋아. 얘는 몬스터고, 얘는 변이고, 언니. 철아 조금 얘는, 비슷하게. 맞아. 얘는 그냥 플랜보야, 그냥 민둥이야. 아, 그래? 땡큐, 고마워. 언니, 이것도 저기다 갖다 놔줘. 아이고. 아이고. 다 올라갔어. 그러게. 그냥, 어째 그렇게 이쁜 것은 아셔갖고, 그럼 그냥. 있네. 어? 줘봐. 삼두네. 삼두? 아, 그래. 여기도 삼두. 이게 다 빈자리는 다 골라간 거야. 그 못난이 못생긴 애들. 아, 뭐, 그래? 사장님이 골라가고 온 거 다, 다시 또 갈로 골라간 게. 그 너무 좋다, 언니. 너무 좋지? 애들이 세상 등치가 이렇게 좋은데. 아, 그리고 애들이 이게 자 입고지 하나에서 이렇게 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맞아. 언니 이것도 있다. 어디 뭐 봤는데 또. 아니 별거 아니야. 아니 그냥 아니야. 별거 아닌데 그냥 아니 아까 슬쩍 보였는데 다시 안 보여. 되게 크다.
크다. 응. 대박이야. 어, 얘네들 언니 울트라 베이비 우량아들이야. 우량아들. 그래. 그리고 좀씩 어, 어머, 그러니까. 얘도 있네. 응. 그래. 얘도 있어. 얘 못난이. 어, 그렇네. 여기도 있다. 그거 봤구나. 어. 그래. 내가 그날 열심히 골랐어. 진짜. 우리 그러니까. 작품이 잘 골랐어. 너무 재밌지. 작은 언니 또 들었어. 일로 와 언니야. 아니야. 봐봐. 못난이. 언니 근데 이거 왜 들고 다녀요? 아 이거? 어. 어디다가 끼워놓으려고. 얘가 핑크 엔젤. 핑크 어. 엔젤? 핑크 뭐 엔젤은. 포토신하고 무슨 어. 뭐 저기하고 교배종 같지 않아? 어, 요 핑크 엔젤은 8,000원. 어. 약간 핑크색이야. 이뻐. 이거 봐봐 색깔. 그래서 지금 어디다가 자리. 자리? 자리? 응. 어. 아니 뭐야 이게 지금 뭔 시간이야. 나 이거 소개해야 돼. 근데 막 지금 골라대 끼고 있어. 아니 어떻게 이거 손에 들고 있어가지고 어디 내려놔야 되겠다. 자. 그래, 어머 여기도 있었어? 이건 뭐야 언니? 아마빌레. 너무 예쁘지? 걔도 묵었더라. 다 쌍두야. 쌍두 이상.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나도. 나도. 여기 봐라. 얘, 얘 못생기네. 갈라지네. 그래, 그래. 이걸로. 자, 아마빌레는 언니 얼마예요? 6,000원? 멀로랑 똑같네? 멀로랑 아마빌레랑. 자, 이렇게. 아우, 현장감 있고 좋죠? 막. 아, 쇼핑 막 하면서? 소개를 막 하면서 알죠 이러고 있죠. 자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황우란 연꽃금 요 녀석은 가격 18,000원 판매하고 있는데 입장에 어머 얘 돌기 나왔네. 입장에 살짝 돌기 나온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설레었던지. 참 요보씨가 사장님 댁에 도돌이 입고 됐으니까 돌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돌이랑 물방울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블루 엘프금 쌍두 가격 2만 원. 아 요건 여러분 합식하셔야 돼요. 합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밀크샤벳 18,000원 밀크샤벳 18,000원 요 얘기가 밀크로즈라고 하는 다육이가 있는데 그 다육하고 느낌이 굉장히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잎이 짤뚱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밀크로즈랑 뭐 구별했을 수도 있지만 요 녀석이 지금 짤뚱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달달달 무거 지내기로 돌아왔습니다. 직경 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 요 밀크샤벳은 가격은 18,000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르바 대품 가격은 5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요거 사장님께서 식재한 영상 그 다음에 물들었다고 보여준 영상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아르바 대품 군생 가격은 5만원 5만원인데 얼굴이 크면 엄마 얼굴 사이사이에서 요렇게 군생이 만들어지고요. 얼굴이 조금 작은 얘 진짜 너무 반듯하게 너무 예쁘게 지금 목도리 두르고 있어요. 얘는 색감 굉장히 예쁘죠. 독특하게 물들더라고요. 아르바 대품은 5만원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허, 예쁘다. 사장님 골드 섀도우는 다 금 아니야? 금이죠. 너무 예쁘다. 이 골드 섀도우는 실제로 키워보신 분들은 다시 재구매해요. 얘가 예쁜 걸 알아가지고. 저도 두부. 난 그 골드 섀도우 금을 한 개도 식재한 게 없어. 아 그래? 그럼 이따가 식재 한번 하면 되겠다. 어우 요거 골드 섀도우는 제가 저도 두 포트 키우고 있거든요. 첫 번째 1호가 프리티 다육에서 입고된 애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다른 농장에서 구매를 했는데 얘 보세요. 요 아이 진짜 이 못생긴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골드 섀도우는 저는 카시즈폴하고 카시즈폴의 쌩얼하고 저는 굉장히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요 골드 섀도우 금 군생 가격은 5만원. 얘 진짜 많이 못생겼고요. 얘도 못생겼고요. 얘도 못생겼어요. 자 직경 14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데 예쁘다. 요거는 진짜로 키우시는 분들은 한 포트 더 사는 게 요거예요. 제가 실제로 매니아님을 만났어요. 키우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예뻐서 다시 산다고 하셨거든요. 골드 섀도우 여기 군생 가격은 5만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매직잼 골드 소품도 있습니다. 와 이거 가격이 없네. 매직잼 골드 소품 가격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아 요거 가격 궁금하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방울복랑 금 15,000원 이거 진짜 사이즈 대박이죠. 저 그래서 이거 식재해 갔잖아요. 진짜로 너무 좋아요. 7.5 풀분에 요 방울복랑 금이 15,000원. 아직까지도 엑스플랜트 검색어에 올라가 있는 방울복랑 금 왜 못 사요? 이제 살 수 있잖아요. 7.5 풀분 단수도 몇 단이야? 한 단, 두 단, 세 단. 얘네들도 단수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밑에 얘기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지금 계절 방울복랑 금들은 진짜 신났습니다. 방울복랑 금이 가을부터 계속 예뻐지잖아요. 지금 물 예쁘게 들고 봄에 절정으로 이제 색감을 유지를 해주죠. 자 방울복랑 금 15,000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 여기다 이게 2만원이에요. 2만원 애들은 사이즈도 크고 색감도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자 피렌체 철화는 지금 만원
만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피렌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얄파다 아까 샤비아나 로즈의 짧은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7.5 풀분에 포트 자체를 지금 넘쳐나는 그런 사이즈 피렌체 철화 가격은 만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 여기 아이씨 그린 군생, 3두 군생, 3두, 4두가 들어왔는데, 요건 얼마야? 요것은 얼만공? 요거, 아이씨 그린. 오, 요거 얼마지? 궁금하다. 궁금하다. 이거 찍기 하고 싶다. 12,000원 정도? 얼마지? 궁금해. 그 다음에, 사장님 요거 얼마예요, 3두? 12,000원. 언니 나 대나무 꽂아도 되겠지 않아? 내가 12,000원이라고 했는데. 대나무. 다음은 하비스트 3만원. 요건 직경 12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 하비스트 여러분, 샤인 브라이트의 그런 느낌이 나도록 백분이 정말 강하게 나는 다육입니다. 하비스트 군생은 3만원 판매하고 있고, 제가 진짜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여기까지 엄청 빨리 달려왔습니다. 덴트라잼 홍금 군생 36,000원.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이고 직경 14cm. 이거 너무 예쁩니다. 이거 어떡해. 진짜 와, 정말 요거 진짜 최고로 예쁘다. 사랑스러워. 너무 예뻐. 덴트라잼 홍금. 너무 예쁩니다. 이게 얼굴 하나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덴트라잼 홍금. 처음에 하나 나왔을 때 얘가 가격이 3만원대였거든요. 근데 세상에 얼굴이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36,000원. 덴트라잼 홍금 3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요거는 뮬리입니다. 뮬리도 더 예뻐지고 가격은 더 착해졌어요. 12,000원 하던 뮬리가 지금은 만원. 뮬리 만원. 짤뚱하고 통통해집니다. 맞아요. 그 미니 캐슬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다음은 룬데리 사장님, 룬데리 입고 하셨네요. 룬데리 만원입니다. 직경 10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룬데리는 꽃 보는 다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꽃대 올라온다고 룬데리 꽃대는 우리 짝꿍이 지난 시즌에 다 꺾었어요. 근데 이제 조한 다니엘도 꽃 보는 다육이기 때문에 조한 다니엘, 그 다음에 금황성 요런 애들, 꽃 크고 색감 예쁜 애들은 꽃을 좀 보셔요. 근데 룬데리 꽃대를 다 꺾어가지고 제가 도대체 룬데리 꽃대를 누가 꺾었냐고 막 찾아다녔었는데, 자, 요 룬데리는 꽃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제가 우리 사장님 거 그 분갈이 영상에서 봤어요. 팔 벌리고 있어서 삼두근생 우리 작은 언니가 욕심내서 일바로 골라왔어요 라고 하시던데, 여기도 삼두 있네. 요 얼음공주 6,000원, 가로세로 6,000원. 요 얼음공주는 모양이 지금 요렇게 얼음 각 같은 느낌과 백분이 지금 연출하는 느낌이 이렇게 예쁘잖아요. 요런 그런 느낌들은 얘네가 한쪽은 토리마네시스, 다른 한쪽은 엘레강스의 교배종이 이 얼음공주. 얼음공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엘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원래는 뭐 아이스 프린스라고, 프린세스라고 이렇게 지금 이름을 진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음공주라고 그냥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요 녀석은 토리마네시스하고 엘레강스의 교배종이어서 그 둘의 느낌이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져 있어요. 여기서 가격 6,000원. 저도 요거, 저는 키핑장에서 이거 키우고 있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제 거는 군생밥이 많아갖고 따글따글한데, 얘네들은 지금 얼굴 하나가 존재감 있게 그렇게 큰 얼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저렇게 요런 맛 저런 맛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너무 착하죠? 6,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름이 드라큘란강 아니면 세이렌인강, 이름표가 없네. 자, 이름표가 있어야 되는데. 자, 다음 지금 에이핑크가 요게 만원인데요. 저는 에이핑크가 새끼 이렇게 달아주니까 너무 신기해. 백분감이 강한 애들은 이렇게 자구에 좀 인색하다는 제가 편견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세요. 엉덩이 밑에 새끼 나는 거 너무 예쁘죠? 에이핑크 만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먼노 대품, 먼노 철화 가격 4만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노 가격이, 만약에 매장에 오시면 진짜 많이 엮어져 있는 요런 것도 조금 설레이고, 그 다음에 얘도 괜찮아요. 얘도, 왜냐면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큰 사이즈 있으면 진짜 괜찮거든요. 먼노 대품은 4만원 판매를 하고 있고, 요 녀석은 핑크 샴페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름표가 없어. 이게 꽂혀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뭐야 이렇게 이뻐?
모먼텀. 아, 요 녀석이 모먼텀이래요. 요 모먼텀도 굉장히 오래 달달달달 묵어진 다육입니다. 모먼텀 10,000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레드노블. 레드노블 색감이 지금 점점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어머, 밑에 얘는 진짜 자구도 정말 많이 달아주거든요. 색감 환상적이게 들어옵니다. 얘는 이브 퍼플 같은데, 요 이브 퍼플이 저는 밭에다가 심어놨는데 요런 색감이 아니라 진짜 오묘하고 묘한 색감이 나요. 뭐 얘는 살짝 변이가 좀 강하게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얘는 플래시라이트라고 하는 다육이에요. 요 플래시라이트 가격 36,000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 녀석은 지금 요런 군색 약간의 금, 전체적인 금, 변이 금의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 있죠. 플래시라이트 36,000원 군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를 했던 다육들인데 여러분들 혹시 매장에 오시면 위치가 이렇게 있으니까 메모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돼요. 다음에 요거는 샹그릴라 백금. 샹그릴라 백금 너무 귀엽죠? 얘 얼굴이 4개나 들어가 있어요. 오, 요거는 뭐야?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요거 샹그릴라 백금은 가격 15,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꺼내고 싶은데 다칠까봐. 자, 아이고 얘가 귀여워. 샹그릴라는 제가 진짜 썩 제가 좋아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환엽 속록에 되어가지고 이 샹그릴라를 제가 안 키우려고 그랬었는데 요 샹그릴라는 우리 프리티다육 사장님 댁에 와서 제가 그래서 이제 샹그릴라를 키우게 됐는데 지금 그 샹그릴라 진짜 예쁘게 키우고 있고 캠핑장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그거 보면 예쁘다고 다 칭찬해주고 계세요. 오, 요거 예쁘다. 요거 이브 퍼플. 어우, 너무 잘생겼죠? 가격 착해요. 요거 이브 퍼플. 이브 퍼플 색감이 요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예쁘죠? 흰색 막 라인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까르띠에. 까르띠에 12,000원. 까르띠에. 자, 이렇게 7.5펄분의 까르띠에 보여드려요. 주황주황 약간 느낌이 라자가의 그런 입장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감이 살짝 있네요. 근데 물드는 모습은 달라요. 물드는 모습은 다른데, 오, 그러게 샴페인의 느낌 분명히 있는데. 라자가 샴페인의 느낌 분명히 있습니다. 아닌데, 만드신 농장 사장님이 그거 아닌데 이러시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라이토. 여러분, 라이토 군생 가격 16,000원. 이 라이토는 그 다육이하고 이 라우의 교배족 라이토 군생 가격은 16,000원. 여기 살짝 철학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직경 12cm 보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토 가격은 16,000원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와일드 브러쉬 말이야. 2만원. 와일드 브러쉬 말이야. 약간 느낌이 샤론스톤의 그런 느낌이 살짝 있네. 입장 뒷면에 진한 붉은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아철화예요, 여러분. 수아철화는 색감 자체가 이렇게 진붉은 요런 빛감이 나서 굉장히 화려한 색감 갖고 있어요. 수아철화는 12,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 요거 석영? 어머, 그러고 보니까 아르젠 느낌이 되게 많다. 너 아르젠이? 석영인 줄 알았더니 어머, 아르젠가봐. 이거 아르젠가봐. 아르젠. 어머, 이쁘다. 아르젠. 우리 프리티다육 사장님이 아르젠 또 좋아하셔. 아르젠가 종류별로 들어와 있네. 자, 요거는 나나우크 미니 소품 있고. 이게 뭔데 이렇게 이쁘냐? 퀸즈로즈. 아이고, 퀸즈로즈가 한동안 진짜로 우리 프리티다육에 들어와갖고 어마무시한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저 반대편에 뭔데 저렇게 예쁜 아가들이 저 밑에 저렇게 있지? 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레드탑. 어머, 레드탑 10,000원. 레드탑 새로 입고하셨네. 직경 8cm 보드. 이 레드탑 저 여러분 진짜 예뻐져요. 진짜 예뻐집니다. 이 레드탑은 그래서 제가 항상 강추. 오, 레드탑. 레드탑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얘 이쁘다. 또 뭐야 이름. 어머, 나 조세린 좋아. 조세린 5,000원 들어왔어. 이야, 이거 많이 사고 싶다.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조세린 5,000원 바이 안 합니다. 조세린. 얘는 입장 라인이 베리의 느낌이 강해요. 얘 딸딸 묶으면 엄청 예쁘거든요. 종잣포대 묶이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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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조세린. 어, 생각만 해도 신난다. 조세린. 그럼 이건 뭐야? 헤라클라스? 나 헤라클라스도 처음 봤네. 헤라클라스. 이거는 얼마야? 가격이 없어. 어, 헤라클라스 느낌이. 와, 이것도 느낌 좋다. 이거 예쁘다. 오, 이거 예쁘다. 이 사장님하고 토크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
오, 이거 이쁘다. 직경 8cm 보드 헤라클레스도 있습니다. 아, 가격은 지금 안 써 있어서 여러분들 오셔갖고 문의하셔도 황홀한 연꽃의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엽성이 굉장히 짤뚱하고 통통해요. 느낌이 그래갖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는 추비바니 그런 느낌하고 그 다음에 그 황홀한 연꽃의 느낌, 여제의 느낌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얘는 뭐야? 양진 얼큰이네. 이런 것도 여기다 이렇게 막 숨겨놓은 게? 어, 이쁘다. 이거 양진. 나 이런 거 좋아. 이거 좋아, 나. 나 이거 할래. 어, 너무 좋아, 이거. 양진. 양진. 그 다음 이건 뭐야? 나 휴밀리스 할 거야. 휴밀리스. 사장님이 휴밀리스 어프 분갈이 해갖고, 나도 그거 분갈이 해야지. 이랬더니 다 완판. 없어요. 왔더니. 그거 없고. 그 다음에 오늘 그래서 꼭, 그, 제가, 사고 싶었던 거, 사장님 거 영상을, 농장 영상은 제가 꼭 다 봐요. 뭐 들어왔나. 오기 전에, 나도 그거 꼭 해야지, 뭐 이런 생각에. 오, 요 휴밀리스 군생, 요거 자연 군생이에요, 여러분. 요거 가격 2만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요것도, 요거 가격 되게 착했는데. 이러면서, 너무 예쁘다. 드보라 진짜 예뻐졌다. 아, 사랑스러워. 드보라. 너무 예뻐. 아, 그래요? 어, 너무 예쁘다. 어, 정말 예쁘다. 귀여워. 드보라. 아? 어? 어, 너무 예뻐. 이거 너무 예뻐. 어. 그치, 언니? 이거 너무 예쁘지? 아, 그래? 아, 예뻐라. 그리고, 자. 아, 그 다음에 요거는 런요니. 이번에 사장님이 런요니를 대품 군생, 대품을 입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야, 이미 영상에 나갔는데, 지금 분갈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요. 어, 요거 멕시칸 스노우볼. 어, 저는 요게 좋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린 조세린하고 느낌 진짜 비슷하지 않나요? 어, 요렇게 한번 보셔요. 그린서프, 12,000원. 마가리큼 색감 진짜 예쁘다. 요게 그린서프 군생, 12,000원. 나 이거 왠지 분갈이해서 키우고 싶다. 왜냐면 제가 조금 관심 갖는 다육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요 그린서프 요거 그리고 어머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건데 여기 보세요. 이 온슬로우를 여기를 사장님께서 이렇게 적심하셨는데 새끼가 완전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네.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와, 얘도 예쁘다. 이렇게 떼글떼글 따글따글한 거. 이거 뭐지 이름이? 이 이름 뭐야? 올리비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셀로사는 지금 저도 어머 이렇게 되는 거야? 제 거는 지금 아직까지 분갈이 하고 나서 애들이 이렇게 물을 들 생각이 없어. 야, 얼룩덜룩하게 그렇게 물드네요. 미셀로사 있습니다. 미셀로사.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아, 레몬 앤 라임 가격은 10,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레몬 앤 라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보면, 와, 둥글둥글 포토시나 예쁩니다. 저는 요런 종류 베리들이 좋거든요. 둥글둥글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거. 통통해갖고,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포토시나 요거랑 멕시칸 로즈도 좋아해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헉, 뭐야? 아니 이게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지나쳤던 다육들이 제가 다시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다육들이 예뻐지면 눈에 안 들어왔던 다육들이 이제 다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 요것도 루비스타 같은데 이게 오래된 루비스타. 루비스타가 물들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루비스타 이게 루비스타가 물이 안 든 애가 요거 요게 루비스타. 이게 이제 물이 안 된 루비스타는 요런 모양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 이거 뭐야 이거 비언트 같은데 이런 비언트가 있었어? 아닌가? 화이트팜이야. 비언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화이트팜. 어머 그렇지. 화이트팜 여기 이렇게 숨어 있었어. 딱 하나. 이거 얼마야? 어, 이거 치와와 금인데 이거 얼마 사장님 이거 얼마에 팔았었을까? 이게 전체적으로 막 엄청 실이 예쁘게 그렇게 나온 건 아닌데 한쪽에 이렇게 있긴 한데요. 어, 요것도 요거 예쁘다. 요거 색감 린지하이나 다들
다들 뭐였더라? 아이씨 핑키랑 똑같다고 했었대요. 근데 얘는 이렇게 느낌이 약간 얘는 형광빛 나는 그런 느낌. 언니 이것 봐. 여기 금 한쪽 들었지? 치와와를 이제 금은 안 떨어져 금값이. 얘는 계속 30만 원이야. 먼노 금은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쁜 짓 해서 떨어졌구나. 그래 그래 언니 그렇게 해봐. 자 이쪽으로 와 봅니다. 이게 사장님께 여러분 가격을 사장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좀 내려가는 가격들은 이렇게 내려가게 반영을 해요. 근데 올라갔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예전에 입고한 묵은 애기들 그런 애기들 좀 고르세요. 왜냐면 가격대가 안 오른 애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팁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설탕공주 떼글떼글하게 만들어 놓은 설탕공주 만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멕시칸 로즈인데 멕시칸 로즈 먼노 이거 먼노 이거는 4만원인 것 같아요. 먼노 그다음에 이거는 러블리베어 아니면 붉은 노을 같은데 레드벨벳 어머 웬일이야 다 틀렸어 대박이야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레드벨벳 군생 2만원입니다. 얘 뭔데 이렇게 예쁘지? 아 코사지 예쁘다. 제가 하나 두 개만 있어도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지금 요번 시간 사장님이 택배를 하신다고 대답을 안 하셔갖고 제가 매장에 있는 거 제가 봤을 때 예쁜 애기들이 있는 거 그냥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 덴드라잼 예쁘죠. 덴드라잼 홍금 이번에 입고 됐는데 가격대 진짜 좋아요. 홍금 금색에 얼굴 다 들어가 있는데 가격 36,000원이니까 그거 꼭 보셔요. 요 덴드라잼도 가격이 뭐 만원 12,000원 하는데 그 홍금 가격이 얼마나 좋아요. 자 이쪽에 와보면은 요런 거 요렇게 수영에 예쁜 요런 집시 요런 거 선택하셔요 여러분. 요런 거는 사실 길이감만 있는 화분에다가 식재를 하면 자료 공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렇게도 또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다육들은 이제 자료 공간에 대한 약간 경제적인 그런 면이 있죠. 3도 요거 가격 이거 착했었는데 25,000원 이게 3만원이었나? 저는 진짜로 프리티 다육에서 사간 이 먼노 있잖아요. 얼큰이 먼노. 지금 제 키핑장에서 제일 예쁜 먼노가 이 먼노예요. 얘네들은 지금 물을 못 먹고 분갈이가 안 돼서 요런 지금 이렇게 얇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키핑장에서 분갈이 해갖고 지금 키우고 있는 먼노는 살집이 올라갔고 지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키핑장에서 제가 그렇게 많은 먼노를 키우는데 제일 예쁜 먼노가 이 형제 먼노였어요. 진짜로 요거는 진짜 정말 강추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꼬리여 갖고 그 예쁜 걸 모르시는 거야. 얘가 지금 살집이 없으니까 정말 예쁘게 지금 저는 키우고 있습니다. 오 이쪽에 와서 보니까 사장님 지금 저면관수 자 이 계절에도 저면관수 하면서 다육이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물관리에 관한 그런 부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사장님 지금 저면관수로 다육이 물 주고 계시네요. 여기는 살사베리데 제가 딱 요 살사베리데 저 분갈이한 거 진짜 정말 예쁩니다. 지금 살사베리데 여기도 있고요. 파피스 로즈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요건 아마 청키? 신데렐라? 아 이거 뭐요 이거? 신데렐라였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입장이 살짝 얇은 듯 하면서도 요게 미인 종류인가 아니면 그랍토 페탈룸 속인가 좀 헷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키피듐인지 그랍토 페탈룸인지 이게 미인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리는 외모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요 녀석들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지금 약간 그러니까 종류가 많은 다육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요거 소품 혹은 하나 두 개만 있어도 달달달 묵혀져 갖고 너무 예쁜 다육들 위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런 다육들 있다 하고 아델라 군생 요거는 26,000원 백분감이 굉장히 강하죠. 얘는 뭐야? 얘는 요거 지난번에 판매를 하고 택배했을 때는 수량이 두세 개만 있으면 제가 소개를 못 하거든요. 요거는 수에노 예쁘죠. 수에노도 약간 입장에 금빨이 있어요. 수에노 요거 가격 3만원 지금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거 예뻐요. 아까부터 요거 예쁩니다. 요거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거는 피코키 지금 이게 매장에 두 포트 있나 봐요. 이 테이블 하나 있고 저 테이블에 하나 있는데 예쁜 애들은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입고가 되면은 같은 정도로 무거워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띕니다. 요거 굉장히 예쁩니다. 피코키 군생 24,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기 프리티 다육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매장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육들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번 시간 여보세요. 이 런윤이 너무 예쁘죠? 대박이야. 이 런윤이는 여러분들 진짜 오시면 꼭 하나씩 좀 보세요. 런윤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돌기 마디바. 아, 요즘에 돌기가 키워드야, 키워드. 자, 돌기 마디바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또 찾아뵙고요. 저 3부 영상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육이 3부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